기회는 이때다.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한 불충한 죄인들. 그래서 왕이 직접 심문을 합니다.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왜 그랬느냐? 너희들 지금이라도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신상에게 절하면 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으니 여기서 하면 된다. 너희들이 실수한 거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절하거라. 만약에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저 화덕에 확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뱉었어요. 이때 세 친구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저 화닥불에 던진다 해도 절할 수 없습니다. 혹 왕께서 우리를 저 화닥불에 던져버리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십니다. 이 장면, 이 대사가 여기서 명대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십니다. 요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요 한 대사를 만들려고 해요. 너무 얍질, 멋있는 그리 아니하십니다. 신문도 하고 회유도 하지만 너무 완강한 이 세 친구의 행동과 태도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왕을 지켜보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왕이 분노하며 불타는 화덕에 저들을 던져 넣어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성경이 보니까 평소보다 일곱 배 불을 더 세게 해라. 이 말은 진짜로 무슨 온도를 제가도 일곱 배를 높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치로 뜨겁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겠지. 무슨 뭐 일곱 배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작을 떼서 정말 가장 뜨겁게 만든 상태에서 찍어봐라 그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그 화덕이 얼마나도 화력이 대단했는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 친구를 그 화덕에 갖다 집어 던지느라고 동원됐던 군인들이 화덕 근처에 가서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나 이미 흥분한 왕이 그렇게 명령해서 하니까 세 친구는 그 화덕에다가 던져진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쯤 되면 제가 되었겠지라고 싶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덕을 그리고는 깜짝 놀라 이 왕이 소리치며 자기 입으로 독백을 하죠. 그게 오늘 24절 2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내 사람이 내 사람이 사마귀와 그 냄새 모양은 신의 마귀와 같다. 가까이 가기만 해도 불에 타 죽는 그 화덕의 세 친구가 마치 정원을 거닐듯 뛰기도 하고 아직도 걷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왕이 본 게 뭐예요? 이 세 명이 죽지 않고 그 화덕 안에서 마치 정원을 걷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집어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뭐라고 말해요 왕이? 네 사람인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자기가 처음 본 신들의 아들. 여러분 왕이 봤으니까 봤다고 그러지 안 본 걸 왕이 여기다 거짓말하고 그럴 일 없지 않나요? 봤으니까 봤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신의 왕이 본 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지키기 위해 거니셨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믿는 이세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천사를 보냈든지, 그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튼 그건 성경에 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이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고집을 부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무모한 친구들, 저 어리석은 친구들.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마음에 없어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뒷날을 뭐 생각하고 그래야지 가족도 생각하고 자식도 생각하느라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런 고집불통이 그런 요새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 친구들을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 친구만 모두가 현실 속에서 그 왕의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데 세 친구만 그 현실을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화두골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럼 세 친구는 왜 그랬을까? 모두가 말하는 현실 상황 이거보다 자신들 안에 더 굳건한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게 무슨 확신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도 자신들은 자신이 있었고 그 죽음 직전 앞에서도 당당한 미소를 띨 수 있었다. 하나님은 진심을 담고 다가오는 사람을 한 번도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보호하심으로 지키심으로 돌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때는 뭐 그 세 친구 이야기 그 고대 시대에 그 바빌론 시대 때 성경이 나오는 그때지 아니에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든 간에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그런 가정과 그런 민족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는 최소한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큼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말하면 너 내 편이야. 이거 내 편. 남편은 남의 편이라며. 현대인들이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외로우니까. 왜 외롭죠?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나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내 편이 없다는 걸 호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자기 휴대폰에 많은 목록이 있고 뭐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서 아 나는 내 편이 있어 라는 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편을 만들고 싶어요. 내 편. 동물들도 마찬가지. 왜 요즘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엄청 많이 키우잖아요. 저 공원에 나가면 유모차에 애들이 이쁘다고 이렇게 봐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는요, 유독 다른 데보다 더 많아. 내가 막 한 두세 사람 건너면 다 돼야. 애들 보기 힘들어. 다, 근데 유모차가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애기 띠에다가 강아지 안고 다니고, 유모차 막 그러고 다녀. 자장마도 불러. 그러고 다야. 근데 다 돼. 근데 왜 이런 데인들이 사람에게서 위로받는 거 말고 반려동물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 조건과 효율성으로 대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안 될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진 않을까?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면 남들에게 아이고 저런 사람들끼리 뭐 이러고 손가락질 받진 않을까? 이런 계산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산하고 따져보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래서 이 이익이 되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만나고 뭐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이 사람이 손해를 끼칠 것 같다, 만약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그러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코로나 때 뭐 사람들이 마스크만 쓰고,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거 다 사람들이 뭐예요? 나한테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지. 근데 동물은요? 강아지를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얘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내가 오늘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심지어 집을 나가서 몇 달 만에 돌아와도 강아지는 나만 보면 꼬리를 흔들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그건 뭘 말하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효율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나라는 존재를 내가 바깥에서 실패를 했든 뭐 내가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교도소를 갔다 왔든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왔든 오늘 참패를 한 날이든 상관없어요. 나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반겨주는 게 강아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심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동물들에게 위로받고 거기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도 인간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괜찮아, 애썼어. 나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은데. 제가 엄마들이 안 그러잖아. 몇 점 받았어? 한 개 틀렸는데. 한 개 틀려. 뭐 하더라도 한 개 틀렸어. 그 애를 잡아요. 그 애가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엄마 막 그래가지고 막 과외도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만점 받았어. 100점 받았어. 어떻게 받으시오? 100점 받았어. 그러면 그 자체를 받아줘야 되는데 엄마들 어떻게 하느냐? 너 말고 누가 또 100점 받았어? 맞죠? 당연히 그렇다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50점 받았어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그냥 받아주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50점 받으면 얘는 50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것도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도 그래요. 얘가 성적은 50점 받았지만 얘가 BTS가 될지 뭐가 될지 알아요? 아니, 인간이 다 여러 가지 골고루 자기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계량화해서 그걸로 아이들의 등수를 밀리고 그걸 가지고 받아주지 않는 거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거 받아주는 거예요. 전 진짜 저희 막둥이한테 얼마 전에 제가 첫날 그랬지만 중간고사를 보는데 너무 민감하게 그랬길래 불러서 아이나 아빠가 너무 왜 기도하는데 스트레스 받죠. 그냥 너는 지금 너 자체가 너무 좋아. 아빠는 너무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의대 가는 거 싫어. 근데 그래서 아빠가 공부 너무 잘해서 의대 가는 거 싫으니까 너 그렇게 막 공부하는 거 보면 아빠가 너무 마음 아프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네가 재미있고 행복한 일을 해.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 민지기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 남들이 다 그래. 그 얘기하면 엄마 안 닮고 아빠 닮은 것 같다. 그렇게 비웃어.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친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뭐 개척교회니까 지하 45동 교회 교인들이 뭐 공대에서 모임이 있지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 가신 민혜빈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 옛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니까 많이 배우신 어른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어디에 있는지 안 나오니까 말년에 저기를 나오셨는데 귀가 안 들렸어요. 귀가. 그러니까 약간 장애가 있으셔서 양쪽 귀가 안 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얘기해야 겨우 의사소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찬송을 불러요. 그럼 보통 이제 뭐 앞에서 목사인 제가 인도를 하고 회중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 어느 때는 박수를 치고 찬송하는 찬송이 있고 어느 때는 좀 두 손 들고 부를 찬송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그 영적인 인도에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귀가 안 들리니까 자기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를 딱 펴놓고 자기 방식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문제는 목소리가 작아서 혼자 부르면 되는데 자기 소리가 작은지 큰지를 모르고 막 부르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모든 찬송을 가사만 다르게 하고 음정은 다 똑같이. 응?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의 땅 근심이 있으니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안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냐? 주와가 지킬 같은 것 줄고 후니 이렇게 불러잖아. 그럼 우리는 그분님을 주와가 지킬 같은 것 그럼 또 눈 감고 불러. 그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그죠 목소리가 작으면 상관없는데 몇십 명을 부르는 목소리가 못 따라가. 우리가 다 부르는 목소리 하나가 이 권사님 목소리를 못 이겨요. 목청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놀랄까봐 하니 얼마나 크게 주아같이 그럼 사람들이 막 옆에서 목사님 저기 김권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 남이 여자를 내가 할머니라도 큰일 나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때도 제가 목사가 됐지만 정말 어머니 같고, 만약에 우리 어머니도 그런 장애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도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를 만큼 배우지 못하신 어른이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저렇게라도 노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교인을 나무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달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자제를 시킬게요. 근데 못 들어. 괜찮아. 찬송가. 이렇게 막 따라하다 찬송을 내가 인도하다가 내가 따라갈 때가 있어. 전체적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어. 그리고 교인들도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 권사님의 리듬에 그냥 따라가. 나중에 그냥. 그래서 찬송가 엉망진창이 될 때가 한두 번.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여자분이, 남자분은 어디 LG인가 어디 다니시고. 그래서 아주 그 참 좋은 가정의 교회를 등록하셨길래 이렇게 딱 신방을 갔는데 첫 느낌이라는 게 사람이 되게 좋게 말하면 정갈하고 침착한데 조금 우리들 언어로 말하면 너무 냉랭하고 차갑고 까탈스럽고. 여기도 내가 첫날부터 보니까 세 명이 있어. 까탈스럽고 만큼도 자기 기준에서 막 벗어나지 않으려고 막, 어머 어떻게 여섯 개가 있냐 그런 사람 있잖아.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네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약간 그런 좀, 아니 사람들이 쉽게 우리 교회처럼 지하교회, 개척교회 나올 사람들 같지 않은데 어떻게 왔을까. 그리고 설사 왔다 하더라도 자기네 스스로 등록을 했으니 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 왔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등록하실 생각이냐고. 그럼 저는 당연히 기대하는 게 있었지. 목사님 설교가 제 신념을 뭐야 여기 좀 땅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저는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사실 첫째는 지하교회 개척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안 좋고 애들한테도 뭐 교회 학교도 뭐 신앙교육에 좋을 것 같지만,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젊어서 목사님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야. 젊어도 뭐라 그래. 근데 그때 진짜 젊었어요. 30대니까. 목사님 너무 젊어서 목사님같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교회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찬송을 그 미련인 거죠. 그날도 주는 나의 목자요. 그리고 막 하고 하면서 막 엉망진창이 그 찬송을 같이 이분이 앉아서 그러면 실망을 해야 되잖아요. 눈물이 핑 돌더래요. 왜 그랬을까? 자기 어릴 적에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자기 할머니가 늘 불러주던 찬송가, 자기 할머니가 이 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늘 찬송가라고 불러주는 찬송가, 찬송가를 잘 모르시니 악보를 높으니 그런 리듬으로 그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민 권사님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보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우리 할머니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고 그 할머니가 너무 그리운데 그 할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건 잘 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그 찬송가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실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장례식장 가서 반인계 되면 이번 예정인 것 같아요. 조가 예배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이소프라노고 성악 발성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다 슬퍼하는 거기서 딱 호흡 딱 잡고 나처럼 이러고 막 그렇게 부르면 관에서 사람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 상황에 동화되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그렇게 울먹이다 보면 음정박자 가사 다 놓치지만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진짜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정말 하나님께 들려지는 찬송이 한 사람.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힘줘서 잘하고 뭐 막 그냥 그걸 막 거기다가 또 막 화음 넣어가지고 하려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 마음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진짜 좋은 찬송이에요.